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만대를 정하시고 변함없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나이다. 야곱을 복중에 택하시고 이 땅을 다 맡겨 주시고 열두 지파를 세워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여, 이제 구약은 표면이니 신약의 이면적으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계시나이다. 이제 다시 예언의 시대가 되었으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명자로서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분의 성령을 받아서 감화 감동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성령의 감동만 따라서 주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종 되도록군. 오늘도 새 안식 주신 예수님, 참된 예배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북방 한란이 불어오면 감람나무 다 떨어지고 가장 먼 가지 끝에 2, 3개, 4, 5개 남듯이 세계적으로 14만 4천만 남게 되겠나이다. 진노의 날에 3대가 지나갈 때 남은 종 되도록끔 오늘도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6장은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1절에서 7절까지 서지는 택자를 끝까지 품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몸에 선악과가 들어왔거든요. 선악과가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젖은 몸들인데 예수님이 피를 발라서 잡음죄 없애주시고 또 피로 사신 여호와의 책을 먹여줘서 원죄까지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알곡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기 벨, 느보는 바벨론의 수호신인데, 고린도 후서 좀 찾읍시다. 6장에요. 바울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사탄이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1절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는 사도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마음이 좁아졌다. 사도들이 잘못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진리를 분별 못하고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 바울의 심정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 자녀입니다. 자,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보답해야 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알려준다. 그 말인데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게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께 왔으면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자지요. 멍에는 사명인데, 일을 같이 하지 말란 겁니다. 불신자하고 사상으로 하나가 되지 말란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타협은 죄가 됩니다. 영적 간음이 됩니다.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는 진리고 불법은 사탄인데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근데 이사야 5장에 성민이 하받을 일의 말씀에 보면 20절에 어둠을 비치라, 또 선을 악하다, 또 쓴 것을 달다,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예언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담을 섬겨야 되는데 뱀을 섬겼어요. 주인을 바깥치겠어요. 그래서 하와가 고의가 아니고 뱀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악으로.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이 나서 다 먹었지. 그게 징그럽고요. 무서우면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그렇게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가 되느냐, 사귈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가 아니다. 뱀과 여자는 원수지 합하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15절 보세요. 자, 그리스도와 베리알, 베리알이 벨입니다. 벨을 늙었으면은 베리알이라 하는데, 예수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 조화는 썩는 겁니다. 썩을 수 없단 말이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오늘 이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또 WCC, 또 한국의 KNCC는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종교와 상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자, 하나님의 성전은 성신받은 사람의 성전입니다.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이 성신이 오면 성전이고 안 오면 마귀 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17절에 그러므로, 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고린도 교회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나와, 그 있으면 죽으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큰 바벨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올 힘이 없어요. 못 나와요.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 마귀를 따라서 세계적으로 WCC 단체가 생긴 것입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게 이제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끌어내야 돼요. 그것이 수륩바벨의 철저한 건세 5개월 역사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부정한 것은 물질도 부정한 재물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또 사상이 부정한 사상, 협상 사상, 음녀 사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는 바울이 되고 교회는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베리알과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사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뭐 갈리아대학교, 여러 서방의 교회에, 유럽의 교회를 세웠는데 사탄이 따라가서 이제 미혹을 시킵니다. 현실입니다. 이제 21세기에는 또 러시아가 와서 거짓 평화를 하니 다 따라가는데, 오늘 베리아리가 666, 붉은 용이
붉은 짐승에게 또 짐승이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것이 사탄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적 밤중입니다. 저 본문에 가서요. 벨은 엎드러졌고 이미 심판했습니다. 그게 따부셋은 엎드러졌고 그 말입니다.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자, 뱀은 잡혔다. 용을 잡았다. 자,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예, 우상은 형상이기 때문에, 뭐, 그림을 그려도 우상이고, 생각만 해도 우상이고, 또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도 우상입니다. 예, 우상이 얼마나 무거운 게 많아요. 아, 딱 강원도 문막 가니까요. 어떤 집에 대문에 석상이 섰는데요. 그, 얼마나 돌이 큰지 뭐, 자동차도 보통 장사 그 모시러 몇 톤 돼. 그런 거 두 개를 양옆에 딱 세워놓으니까 그 집에, 그 꼭대기 올라가는 게 집이 있는데, 그 모르니까 그 큰 것을 어디서 사왔는지 복 받을 줄 알고 사다 놨더라고요. 봤죠? 봤어요? 그 간 사람 봤지. 길 옆에 엄청 커. 난 그런 거 처음 봐서 그렇게 큰 거예요. 송재산에, 그, 우상도 크지만은, 이거는 더 뚱뚱해. 엄청 더 커. 자,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사람 괴롭혔어. 돈만 쓰고 하고, 힘만 들고 땀만 흘리고, 무릎이 딸도록 하룻밤에 천번씩 절해도 저주를 받고, 이게 인간이, 헛된 욕심에 끌려서 지리를 몰라 그래요. 그게 한마디로 성신 못 받으면 그렇다고 말이죠.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인데 성신을 따라가야 기독교지. 성신 못 받으면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압니다. 내가 근본을 압니다. 그래서 세일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초막절에 가서요. 이 세상 성기느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늙었습니까? 왜 사람이 집시사사만 죽어야 됩니까? 세상 성기다가 늙었다 이거예요. 힘들었다. 힘썼다 이거죠. 헛된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헛속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망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일제히는 100%, 이 지구촌은 우상국가인데 노아 때같이, 노세 때같이 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그 구원이 없단 말이죠. 배를 따라가면은, 100% 망한다.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 우상도 잡혀가고, 우상을 만들어 전하는 사람도 끌고 다니 주인도 잡혀가고, 그래서 666이 심판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야곱의 집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할게요. 조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하나님 혼자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겨야 재미있겠지.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으니 하나님이 다른 아담으로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보낼 때까지 언약을 세웠는데 보여주는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친구를 삼고 예수님을 그 족보에 보내줍니다. 그렇게 사탄들이 예수 나지 못하게 족보를 끊습니다. 자꾸 죄를 지어서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 죽이니까 마귀가 이용합니다. 죄만 지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유다지파에 유다 아들 엘가 오나니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죽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유다를 격동시켜서 며느리 다말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해서 아들을 줬어요. 그걸 겉으로 볼 땐 창피스럽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아니면은 예수가 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다 걸려 넘어집니다. 인간은 통과 안 됩니다. 그래, 구약 역사는 얼룩덜룩한데, 정말 굴곡이 많습니다. 성신 받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라가 90의 아들 낳았습니다. 도저히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이삭을 줘야 된다. 애굽 여자 하갈이 아들 낳아서 암문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신은 같은 신 아닙니까? 야, 신은 같은 신인데 밭이 문제지.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서 오늘 해교가 된 것입니다. 해교하고 알라하고 또 예수하고 또 손을 잡았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구약을 잘 보면은 복받는 길이 나왔어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입니다. 그 외에는 복이 없어요. 복받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 구약의 종말은 수르바벨의 회복으로 성전 건축이 됐고, 그와 똑같은 이면적인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역사가 마태 1장 안 나옵니까? 족보가. 그러면 끝에는 수르바벨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 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맞은 자만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야곱의 역사는 사람이 모릅니다. 너무 무궁무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언약만 세운 것이 예언서인데, 이 성경은 야곱의 집의 책이지 에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종교 상관없습니다. 불신자 상관없습니다. 야곱의 집에만 이 성경이 찰떡입니다. 찰떡, 꿀떡 잘 넘어가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야곱 집이요.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다 죽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과 긍휼입니다. 믿음을 저희 믿잖아요. 믿음이 선물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풀어보니 믿음이라고요. 그래, 인간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예수님 공로를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을 택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약속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희 집에 다 부어준다. 그렇게 같은 시간에 태어난 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버림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택해야 되지. 두 놈 다 복 주면 이제 복이 귀한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 요즘 대학교 뭐 수능 시험 치고 애들이 이제 시험 치고 3년 동안 힘써 공부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떨어져. 어떤 사람도 붙었어. 그 떨어지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돼. 또 떨어지면 또 해야 돼. 재수, 삼수, 사수. 왜? 대학을 더 가야 먹고 사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배워야 되겠다. 이 세상 생활이고, 기독교도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마지막 때 한란으로, 한란에 남은 자가 되어야 천년시대 가는데, 자,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큰 구원인데, 처녀가 잉태했다. 십자가 승리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책을 받았다. 그 뒤집어부터 신은의 날에 이 책을 읽고 드리면은 내가 사망 없애고 나와 결혼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쌀만 먹어야 돼요. 예? 계속 먹어야 돼요. 엄청 좋아요. 낙심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도와주는,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는데 안 믿으면 그건 불신앙이지. 그쪽에서 참으로 도와준다. 이 지뢰 같은 놈들아, 예예 맞습니다. 내 초막길에 타자기로 쓸렸고 지금은 지렁기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중앙계단 수르바벨을 발로 밟고 차고 욕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얼굴이 상하겠어요. 타인보다 상했잖아요. 52장 14절에 그렇잖아요. 그 성경은 현재 사건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대로 걸어가야 왕권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걱정 마라. 내가 이 땅 만든 거 너한테 주려고 만들었지? 야곱은 영문도 모르고 복을 받았어요. 뱃속에서 10달 사고 나오니까 이름이 야곱이야.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 여기 보세요. 남은 자지요? 이스라엘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대. 10장 22절을 보면요. 근데 다 가면 안 되니까 남은 자가 14만 4천 명. 왕권을 말합니다. 성경을 이긴 책이에요. 이기는 건 순교밖에 없어요. 왕권. 자,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이 배는 태중에서,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시켰는데, 그 동생으로 태어나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품겼다는 것은 하나님 안아주셨다. 가슴에 안았다. 야곱을 하나님 안아줬다. 자,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어릴 때 안잖아요. 안아서 기르잖아. 안고 젖 먹이고 안고 길러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줬다. 너희는, 너희가, 자, 야곱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떠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예, 노년에 예, 노자가 늙을 놀자요. 늙을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떻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백발이 되기까지 백발. 그 검은 머리가 왜 하얗게 됐어요? 늙었단 것입니다. 육체가 시들었다. 그래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건 구속의 완전성인데요. 하나님이 안 버린다. 그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서 살아 있으면 새 시대 가고 야곱의 족보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지었은즉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왜 야곱만 사랑합니까? 그내 마음이 내 뜻이지. 그 에서는 왜 그래 버려요? 그것도 내 뜻이지. 그 하나님 뜻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 보고 좋으면은 야곱이고 안 좋으면은 에서입니다. 성경이 별로다. 책 중에 조금 좋은 책이지만은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 성경을 품에 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도망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야 됩니까? 돈자루, 전대, 금고, 성경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 저번에, 우리 한국에는 미국 선교사가 많이 와서 선교했는데, 선교사 집에 불이 났어요. 참, 안 됐지. 선교사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 친구 목사가 왔어요, 한국에. 위로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 이영말리 한국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부지 중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선교사 하는 말이 아무 탈이 없고 괜찮습니다. 내게 보배는 그냥 있습니다. 아니 집에 불이 나서 다 불타는데 그 금고를 가지고 나와서 보배가 있어요? 나는 돈이 보배가 아니고 예수가 보배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가 보배요? 그럼 예수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망국 보배가 학계 2장에 있어요 없어요? 예? 학계 2장에 6절에 뒤집어 풀때 망국 보배가 어디로 오신데 9월 24일 스룹바벨 성전 지도원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스가랴 4장에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일곱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택해서 인을 삼고 머리돌 다림줄을 주셨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다 뒤집어진다. 태산도 평지가 되고 사람들이 다림질 보고 은총 기쁨이 차고 넘친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서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자인데 인간들이 약해서 하나님과 마귀를 비교합니다.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마귀가 같으냐?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데 WCC는 비교하거든요. 예수는 구원이다. 그러나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저 칼 마크스 말도 들을 때가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뱀의 말이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예, 우상은 돈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 만들면 돈 들지요. 금을 입혀야 되지요. 노수로 하든지 철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다 돈 듭니다. 목수가 금장색이 기술자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 주고 기술자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 만든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조물 인간이 마귀한테 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교는 사람 죽이는 교가 불교입니다. 뭐 호국 불교, 뭐 국가에 뭐 보배라고 떠들지만 나라 망쳤습니다. 불교 때문에 사람 다 죽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중노를 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성경을 비밀로 얻어다가 밤에 혼자 읽어보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중 옷을 벗어 던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30명이에요. 네? 중이 목사 되었다니까요. 팔짝 꽂혔다. 응? 뭣도 모르고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중에 있던데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얻어다가 읽어보니 마음이 시원해. 그래서 생수를 받았다고 말이죠. 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우상은 다리가 없어요. 못 걸어가요. 생명이 없어요. 앉혀놓으면 그대로 평생 앉혀있어. 높붙여.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걷지도 못하는 형상하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부처가 살아있다면 기싸배기 때릴 거라. 네가 인간이냐? 예? 그 부처가 안 때리니까 천만 다행이다. 그 절에 간 사람은 부처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그 무지 몽매한 인간들. 그래서 성경 모르면요 다 멸망의 삶을 삽니다. 그 교회 다녀도 성경 깨닫지 못하고 안 따라가면요 안 다닌 사람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제 형상의 표면적 시대는 형상 우상인데 신약은 깊숙이 이면적으로 우상이 있어요. 뭡니까? 선악과 질, 본질. 그게 골로새서 3장에 탐심 우상. 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바울의 편지인데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1절에요. 2장에서는 이제 예수 할례를 말씀하면서 십자가 승리, 율법이 끝났다, 안식이 끝났다 하고 3장에 와서 신자의 영적 신분, 실제 생활을 변론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면은,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율법은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다시 살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지만은 예수 만나라고 목적이요.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 찾아가 만나라고. 너 십계명 못 지켰지. 613가지 율례도 못 지켰지. 그럼 너 죽는다. 그래서 하늘에서 율법을 이루시려고 독생자가 아담으로 왔다. 그 예수께로 가서 예수 영접하면 영생 얻으리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보고 못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 위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땅에 안 속했어요. 위에 속했어요. 이 법적으로 이 땅은 용의 것이에요. 마귀 것이에요. 마귀 집에서 많이 가지면요, 많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저주가 많다 했어요. 예? 돈이 일만하게 뿌리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우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긋지긋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예, 마귀가 더럽지 깨끗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한 푼 두 푼 속에 살아도 가지려고 아가니 같이 여리고 성이 다 멸망받은 성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가네가 금덩어리 외투를 훔쳤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병참 보급 관리 다니거든요. 육군본부 직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군수 장비품이 들어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고. 근데 군수 기지창에 육군 중위가 그 관리 책임자인데 창고 재물 조사하면요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보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탐심이 나서 슬그머니 자기 침실 밑에다 감춰놨어요. 시간 맞춰 나가다 팔렸고. 그런데 갑자기 재물소가 들었어요. 상부에서. 그래서 장부하고 맞춰보니까 빠지는 거요. 하나 없어졌는 거요. 그래서 붙들려서 영창 갔어요. 에? 탐심이. 금덩어리가 육군 중위를 형무소 보냈다. 네? 그리고 육군 상사들도요. 내 군대 가니까 나이가 많아요. 50살 됐는데 1등병을 다루고 있어. 아저씨 왜 1등병이야? 강등 됐대 와도 도둑질 하다가. 이 장비가에는요. 무슨 뭐, 밧줄이 밧줄, 노프, 뭐, 군인들 쓰는 밧줄 있잖아요. 그거 내다 팔면요, 뱃 사람들 사가요. 배에는 줄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저 서면 가면요, 암시장이 있어. 군수품 파는 암시장이. 그래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것도 걸리면요, 그러면 계급도 강등되고, 응? 그러면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평생 망신이야. 왜? 그 돈이 사람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 찾으면 안 그렇지. 땅에 거 찾다 보니, 욕심이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 너희가 예수로 거듭났다면은 예수가 땅의 예수가 아니고 하늘 예수님께 위에 걸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위에 걸 찾는 것이 인 맞는 역사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면 인 못 맞아요. 하나님이 택해놓고 끌고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두드려 패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을 만치 두드려 패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결과는 야곱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안 죽을 만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도망갔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 잡혀왔어요. 그래서 위에 그 차더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가 하나님 무슨 편에? 좌편 우편?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보좌 우편 계신 예수여.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은 몸의 것 아닙니까? 육체에 대한 것.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우리는 선악과로 죽은 몸 아닙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거듭났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땅에 몸이 살지만은 예수의 피값이고 예수의 소유가 됐는데 우리 속에 선악과가 있으니 자꾸 욕심이 일어납니다. 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사도들도 예수에서 쓰임받다 순교하면은 예수 재림 때 1차 부활에서 천년시대 왕으로 갑니다. 5절. 자, 그럼 땅의 것이 뭐냐 도대체? 우상이 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사지죠. 우리 인체에 손발, 뭐, 얼굴에 이목구비가 있고
모든 마음에 탐심이 있고, 그렇게 지체를 죽이라. 그 지체를 죽이라 하면 자살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네 생각을 죽여라. 그게 우리 힘으로 못 죽여요. 죽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강한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된다. 성신 받아야 성도지요. 성신 체험 없으면요,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이 공식과 의무가 아니고요, 자발적입니다. 하고 싶어서. 아, 주님 일이 하고 싶어 못 견디겠다. 미칠 정도다. 그게 성신만 삶이고, 아이고, 교회 일 하기 싫어. 자꾸 뭐 하락하는데, 귀찮은데 하락한다. 그 성신 못 받았습니다. 자, 곧 음란과, 자, 음란은 두 가지인데요. 인간의 음란은 7계명이고요. 하나님 음란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입니다. 영적 음란, 간음인데, 부정과, 부정은 더러운 겁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또 사욕, 사욕은 욕심이에요. 사사로운 욕심, 또 악한 정욕, 그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몸이 쓰일 때가 많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응? 행위도 그렇고, 또 쇼핑 갈 때 뭐 아주 좋은 거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탐심이에요. 자, 탐심이니 이 탐할 탐자, 탐심, 마음이 자꾸 좋은 걸 가지고 싶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결론이 나왔죠. 그 우리 몸이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예수만 사랑하고 진리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 진리를 멀리하고 내 몸을 관리하고 중심 삼아 살면은 네 몸이 탐심 우상이 된다. 자, 6절 이것들을 인하여 이런 몸에 선악과 질이 있어서 이것들 위 이것 때문에 율법이 공포된 겁니다. 613가지 조문이 이 선악과가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뭐 안 진 죄가 없습니다. 뭐 죄란 죄는 다 졌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율법의 조문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께 가면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아담 후손부터 예수님까지 예, 이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장가를 천명강에 탐심우상입니다. 여자가 탐이 나서 천명을 거느리겠다는 거죠. 예? 그게 포맷 대표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거짓말,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짐을 대신 진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 믿음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너희도 누가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도 율법 시대는 죄 중에 살았잖아. 이제 예수 믿고 법적으로 의인이 됐으니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영접하고는 많이 좋아졌죠. 아직도 뿌리는 남아있어요. 선악과 질은 그거 뽑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날까지 은혜 받고도 육체가 썩었어요. 왜? 원죄 때문에. 이 탐심, 죄악, 우상 때문에 몸이 썩는 거예요. 그 우상이 다 빠져나가면요. 안 썩지요. 변화가 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벗어버리고 발버둥 칩니다. 부흥에 갑니다. 막 통회 합니다. 해도요. 뿌리가 안 빠져. 얼마나 깊이 바뀌었는지. 그 약품을 다른 걸 써야 돼. 새일을 집어넣어야 빠져. 새 언약은 겉에 보이는 건 씻어졌는데 속에, 벽골 속에 박힌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십장상은 뭡니까?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이다고 하나님보다 더럽습니다. 아주 창피스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거짓말을 참마가 찹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교훈했지만은 해결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이 왔단 말이죠. 해결해 주려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신을 심었지만은 육체는 시들어 빠져요. 왜? 원죄 때문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썩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변화체가 됩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만유란 말은 이 지구 전체에 오직 한 분, 만유의 주, 만유의 주. 하나님만 참신이고 그 외에는 다 마귀고 피조물이다. 그렇게 너희가 예수로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땅의 건 절대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회장님들 죽었을 때 뭐 가져가세요? 무덤 속에. 못 가져가요. 가져가도 쓸데가 없어요. 그럼 빈몸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그 봄이 그죠? 꿈한 자루 꾼것 같아. 70평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바벨에서 나오라. 스룹바벨을 따라가라. 스룹바벨이 되라. 내가 일곱 명을 줄이라. 내가 하나님 도장을 찍어주리라. 머리돌을 줄이라. 목통을 줄이라. 청량주를 줄이라. 마엘 살랄 하스바스의 보호를 줄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약속을 했어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성령 보내가지고 예정해놓고 예정된 종들에게 말씀 알려주고 또 연대도 알려주고 그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본문 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은 벨과 느보가 꼬부라졌으니 이제는 빨리 떠나가라 버리고. 자, 그 우상들은 사람들 어깨 메고 오잖아요. 돈 주고 사오고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실이죠. 우상 믿어서는 지옥 갑니다. 8절 보면요. 실천적인 예언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책임을 집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지금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사야가요. 솔로몬 성전에 우상이 꽉 찼어요. 근데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모세 율법을 따라 하락하게 솔로몬 자신이 못하고 그 느호밤도 못하고 그래서 인간은 못해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무슨 장부? 대장부. 믿음의 장부. 세상의 씨름 선수가 아니고 영적 말씀을 100% 믿는 장군이더라. 장군. 믿음의 장군. 자,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애가 없느니라.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교 상태는 유일신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서 손잡아가지고 교회를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짐승 정권이 강하게 나오니 또 폐가공존하니 음녀가 따라가는 것이 오늘 WCC 단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 10절이 요절인데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고하는 것은 테스트메트 약속입니다. 올드 테스트메트 구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 선지서 예언은 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너와 너 자손을 다 주리라고 한마디가 성경 총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는 친구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에게 와서 예수님과 우리도 친구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 친구로 삼았다.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약속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전부터 보이고 이거 실천 그 약속적 예언 실천적 예언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받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달더라 묵시적 예언 그래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모락은 이제 하나님이 아는 비밀이 선지에게 왔는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예언이다 묵시다 묵시 그래서 요한 묵시록 자 요즘은 요한 계시록을 하는데 옛날에는 요한이 받은 묵시록 묵시란 말이죠 그래서 모락이 설 것이냐 그시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약속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약속했어요 주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밥에서 나오리라 약속했어요 약속적 예언 그런데 예수 오기 전에 구약의 4,000년 동안 실천적으로 심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노아 때 노세 때 실천적으로 보여줬어요 그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 주님이 처녀 몸에 태어난다 십자가 돌아가신다 또 악을 제하러 오신다 아마겟돈에 이거는 묵시입니다 예언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뜻을 전달해 준 것인데 모세가 받았습니다 자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2500년입니다 세상 연대로 그런데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사건을 2500년 후에 모세가 붓을 두고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느니라 뱀을 만들고 삶을 붙였느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 했는데 먹었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쓰는 겁니다 창세기를 그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모세가 써서 집필했어요 그 대필이죠 하나님이 쓰는 말을 모세가 받았었지요 영감으로 그래서 모세 오경 시편이 다섯 권인데 또 시적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가 한다는 것 그다음 선지서가 16권 큰 것이 4개 적은 것이 12개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예언서하고 시편하고 그러면 시편이 5권이니까 21권 16 더하기 5서 21 그 다음 모세 5경 또 5개 더하면은 26개 예? 그 구약의 약속이 26개 6권 그 다음에 신약의 그 약속이 이제 십자가도 유월절 오순절 이루어진 것이 신약의 26권 짝이 맞아요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인데 계시록 빼고는 27 빼기 26은 답이 뭐예요? 어? 계산 안 돼? 27 빼기 26은 하나야? 하나가 뭐예요? 계시록 한 건 남았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고 성령 이루어졌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마태가 붓을 들었다. 마태가 세리인데 세무서 다녔어요. 예수 믿고 제자가 됐는데
부설도 마태복음 썼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예수 믿고 누가복음을 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성령 감동으로 그 마가 사도 요한 예수님이 택해서 사도로 썼어요. 그래서 집필했어요. 사복음서는 유월절 사건. 예수님 33년 천의 몸에 태어나서 십자가 성이 부활까지를 썼어요. 그 마태 1장에 예수 탄생 나오죠. 족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탄생 나오죠. 출생. 요한복음 영원전 태초. 마가는 전도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성령이 썼다. 그래, 내용은 똑같아요. 십자가 승리. 그 다음 베드로를 중심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대로 성신받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고린도로 소아시아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대표이기 때문에 14권의 성경을 썼어요. 편지서가. 그래서 신약이 전부 26권. 근데 요한이 밤못에 받은 요한계시록은 1권. 이거는 성경 전체의 총 제목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 뭉쳐서 결론이 답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은 재림주 못 만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만대를 정하실 때에 이렇게 세밀하게 조밀하게 숨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것을 어제 아침에 봤지요. 여기 45장 15절을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거 스바사람이 와서 서방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제단이 지금 숨어 있어요. 49장의 전통에 감춰놨어요. 아직 나가면 큰일 나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건세를 안 줘요. 법적인 인은 와 있고 말씀도 와 있는데 항충태가 안 하기 때문에 건세가 필요 없어요. 우리도 시골에 뭐 농사질 때 뭐 많은 연장이 있잖아요. 농기구가. 바깥으로 가는 사람이 타작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쟁기를 가져가야 되지. 하나님도 타작할 때는 타작기 써야 되는데 아직 타작할 때 안 됐으니까 타작기는 흙간에 꼭 묶어놓고 지금은 실행기라서 기다리는 겁니다. 씨는 다 뿌려놨어요. 열매도 다 맺어가요. 이제 타작기 돌아가면 타작기 앞에 13만 4천 모이는 것이 시온산정부란 말이죠. 지금은 실현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실현의 시기 올 것이니 예. 그렇게 구약이 다 끝나고 씨를 뿌릴 때 천국복음 씨를 뿌릴 때 사도를 보내 씨 뿌려라. 복음의 씨를 뿌려라. 예수가 씨하십니다. 그런데 요한 보고 야 이제 내가 낯을 들었다. 그래서 나팔 불어라. 그래서 나팔 7개 보면 끝납니다. 그 나팔 4개는 아시아가 다 부서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도 했겠지요. 복음 때문에 살았다면은. 그 다음에 5째 나팔은 실현기라서 악마 득세가 돼서 55년 동안 세상의 영적 밤중입니다. 밤중이기 때문에 불이 없으니까 성경이 안 보여.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이 택한 자만 빛을 줘서 성경 보고 읽고 하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사람은 성경 보고도 봉안책이라 했어. 이사야 29장 10절 그랬죠. 잠자는 신부지만 봉안책일세 모르겠다. 유식한 자는 봉했다고 못 보고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못 보고 그러면 누가 본단 말이냐?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이 있다. 이사야가 있다. 그 이사야가 6장에서 입을 찢고 나가잖아요. 입을 찢었다 뭡니까? 원죄를 뽑았다. 그 원죄 때문에 어두워졌으니 원죄 문제는 재단 숯불로 입을 찢어서 부정한 입술을 찢어서 나팔 불어라.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권침 받고 5개월에 나팔 보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은요.
사람을 들어서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람을 통해 줬는데 이룰 때도 사람이 한다는 거죠. 예, 이사야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 같이 3년 동안 벗은 벗은발 전 3년 이사 20장 그 다음에 6장에서 5절에 제단 숯불 입을 찢었다. 천막절로 원죄를 제했다. 그 나가서 전합니다. 하나님 알려줬어요. 네가 가서 전해도 네 백성은 네 말 못 알아듣는다. 그게 이사야가 질문했어요. 왜 그러신데요? 나는 알아들었는데 왜 내 백성은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눈을 막아놓고 귀를 막아놨지. 왜 그런데요? 내 계획이 있어. 14만 4천만 듣고 따라와. 그 신명기 29장 4절에도 모세 때도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어. 모세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너는 율법의 대표종인데 네 백성이 너를 안 따라오지 반대하지. 내가 그 백성의 눈과 귀를 막아놔서 그 너는 몰랐지. 왜 네 말 안 듣는지 반대하는지를 이제 알겠냐? 걱정하지 마라. 이 인간 종말에도 택한 자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불택한 사람은 개 눈에 똥만 보이듯이 세상만 보이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챙길 것이니 너는 심부름만 잘해. 그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역사는 위에서는 역사예요. 땅의 역사가 아니에요. 땅에 그거 찾지 마세요. 땅엔 전부 사망밖에 없습니다. 땅에 걸 빨리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 왕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 원리가 응? 은도금도 내 것이라는 원리가 이 불탈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 써달라 그럼 내가 보상해 주지 그 말이에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럼 목마른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요. 응? 물 좀 주세요 하거든. 대문에 와서 아 시골에서 물 먹어서 마야 또 배고픈 사람 와요. 굶어가지고 그럴 때 장국물을 해줘야 돼. 그 사람에게 장국물 알아요? 간장 찬물에 타가지고 밥 한 술 나가주면 마시고 아이고 잘 먹었다 캐. 반찬도 없어. 장국물이야 그게. 근데 이 물을 줄 때 애따 먹으라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줄 것이니 당신도 예수 믿고 이거 받아 먹으라. 그러면 그 물 한 사발이 하늘의 상급이 결제를. 그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 가지고 내 이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잃지 않는다. 상을 준다. 예?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벌 받을까요? 상 받아. 그러면 주님 이름을 써라는 거예요. 공자님께. 예수 밖에는 없네. 근데 사람이 나가는데 고래서가 나가요. 동방 사람이. 자,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우리가요. 새 중에 왕이 독수리인데요. 예수가 사자 중에 사자고 우리는 독수리 중에 독수리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모락이 뭐요? 하나님 묵시요. 묵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요. 응? 경령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응? 마음이 완악하여 선악과 먹고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그래도 오라 이게요.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택해서 야곱을 구속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절대자가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아브라함 집에 야곱을 택해서 열두 아들 줘서 이 땅을 다 맡겨주겠대. 거기 에스겔 47장 열두 지파가 상속 땅을 상속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기쁘대요. 야곱이가 살아야 기쁘대요. 에서는 죽으래요. 이방도 죽으래요. 마귀도 죽으래요. 불교도 죽으래. 모두가 죽고 예수만 살아라. 그 예수께 접붙은 사람. 예수 뒤에 줄 선 사람은 이 땅의 안식을 왕권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11자입니다.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 뿐이세, 주 예수 뿐이세, 주 예수 뿐이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쾌가를 부를 것주 예수 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의 정한 뜻이 땅에 이룬 것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쾌가를 부를 것주 예수 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쾌가를 부를 것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쾌가를 부를 것주 예수 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쾌가를 부를 것주 예수 뿐일세.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영원한 말씀을 주셨나이다.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땅의 것도 모르는데 어찌 하늘의 것을 알겠나이까? 주님이 오소서 외쳤지만은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듣지 않고 마귀를 섬겼나이다. 율법을 향할 수도 없는데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나이다. 어리석이 짝이 없나이다. 만무보다 거짓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해체해서 다른 이스라엘로 만드셨나이다. 영적 이스라엘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이스라엘이 나왔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영접하라고, 이 동방의 다른 천사 역사, 동방독수리 역사, 모락의 역사를 주었다가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큰 구원을 받았으니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제 오결에 나타나실 때 준비 단계로 천삼년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사야같이 벗은 몸,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망신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타작기를 쓰면은 세상에 깜짝 놀라서 와서 혓바닥으로 발바닥 주고 여호와를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초막절이요, 육체 구원이요, 동방 역사요, 새일 창조가 아닙니까?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녹여주시고 복종할 마음을 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십일조 바로 손길과 가정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